부산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참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영화입니다. 부산국제영화제가 열리기도 하고 다들 보셨을 유명한 영화들도 부산에서 촬영한 장면들이 있는데요. 이처럼 영화뿐만 아니라 드라마나 광고 등 다양한 영상 촬영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. 그런데 영화의 도시 부산에 혹시 영광만 있는 건 아닐까요? 영화 촬영소라든지 영상 후반 작업 시설이라든지 이런 인프라가 그 명성에 걸맞게 잘 갖춰져 있을까요? 영상 기획으로 만나보시죠. 뭐 어쨌든 명실상부하게 영화의 도시라고 자타가 공인하잖아요, 부산이라는 도시를. 그리고 영화 도시라는 게 어떻게 보면 도시 브랜드화가 된 것도 사실이고요. 그리고 뭐 특히 뭐 2014년에 유네스코 영화 창의 도시로 지정이 되고, 그러면서 부산은 어쨌든 명실공히 영화 도시로서 이미지가 되게 강화된 건 사실인 것 같아요. 부산 촬영소는 2023년 말 완공을 목표로 설계 진행 중이었으나 산출 시공 뒤 예산 초과로 이번 설계에 반영되지 못한 시설 등은 향후 재원 조달 확보 등을 고려해 영화계 의견 수렴과 부산시 및 기장군과 추진 방안을 논의하여 2024년 완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. 영화를 산업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아무래도 수도권 집중화 현상이 뭐 모든 분야에서 그렇지만 영화 분야 역시도 마찬가지 현상으로 펼쳐지기 때문에 부산에서 영화제나 어떤 영화를 향유하는 영화 문화는 강화되고 활성화되고 있는 반면에 영화 제작적인 측면에서의 어떤 산업적인 부분은 여전히 좀 미흡하지 않나라는.